한복 명장 정인순 씨. 곱고 정갈한 바느질이 어느덧 45년째인데요. 그녀에게 한복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옷을 만들었을 때 그 완성도를 보면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원단을 잘라가지고 재단해서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그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작품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뻐. 평생의 즐거움이었던 한복. 그 즐거움으로 스스로에게 준 숙제가 있습니다. 전통미를 담은 현대적인 한복. 그 숙제를 풀어내고 있는 정인순 명장을 만납니다. 광주 주단거리의 터줏대감 정인순 명장. 그녀의 한복집 역시 이곳에서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고운 한복은 여전하지만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22년 정도 했고요. 네. 오가에서 1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일이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제가 처음 일을 배울 때 그 무렵에는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이 주문이 올 때도 굉장히 섬세하고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요즘 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면은 모르고 아름답고 편한 것을 선호해요. 어서 오세요. 요즘은 다행히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방문이 있긴 하지만 이도 자주는 아닙니다. 우리 이런 부분이 저희 집만의 포인트예요. 요즘 신부님들은 이렇게 옥색 계통으로 하셔도 참 예쁘더라고요. 또 사진도 잘 나오고. 예식이 간소화되면서 한복이 가진 상징성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여를 한다든가 요즘 폐백을 없앤가 봐요. 젊은 사람들 추세가. 그래서 한복을 선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줄어드는 손님을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예. 매듭을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바지를 내리시면은 댄잎 묶는 효과하고 댄잎 묶은 효과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도록 배려합니다.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소품도 하나하나 제가 다 수작업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부들하고는 차별화가 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트로 만들어서 옷을 이렇게 꾸며놓으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입어보면 알게 되는 우리 옷의 매력. 하지만 여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한복을 입으려면 입는 법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예절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느낌? 네. 옛날에는 많이 입었던 옷인데 요새 들어서 이제 조금 그랬는데 막상 와서 또 결혼을 앞두고 와서 입어보니까 이걸 왜 순간 주저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 착용감 좋고 너무 색감도 이쁘고 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비밀이랑 비슷하게 고름하고 기술 깃이 이 색이 들어가도 굉장히 이쁠 것 같네. 옥색 깃이도 이쁘다. 좋습니다. 네. 손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그동안 애쓴 것들이 많은데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겠네요. 그 제가 만든 소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서울 남대문 같은 데를 가면은요. 네. 이건 응용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많이 사다놔요. 그래서 손님이 옷을 맞췄을 때 그 신부한테 이걸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를 붙여서 포인트를 그 사람만의 특징을 살려주면 좋겠다고 제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번 해주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우리가 계속 기존 것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옷도 편리하고 입기 좋게 편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 문양이라든가 그 사람만의 특징을 계속 살려주고 젊은 사람들의 그걸 많이 따라가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이 장신구들 또한 한복에 대한 애정이고 정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소품을 노리개를 하나씩 만들어서 찾으면 굉장히 예쁘요, 심플하고. 이런 것도 색깔별로 몇 개를 하나 해놓는다면 한복은 한벌이어도 옷 입을 때마다 그 느낌이 틀려요. 제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쫓았습니다. 덕분에 명장의 한복에는 고유의 멋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그렇게 어디 뭐랄까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발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남이 해놓은 것을 응용해서 하기도 하고 옛날 전통 복식에서 이렇게 접목식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 새로운 도전이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옷을 만들 때 그 성취감은 아마 느껴보지 않는 사람 모를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적성이 또 맞는 거 그 무에서 유를 창조잖아 이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장이 되기까지 재능보다 중요했던 건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5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밤새 작업을 해놓고 가요. 그리고 차에서 새벽차를 4시 반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서 잠을 자요. 그래도 그 에너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가 가서도 너무 기뻐요 그냥. 그리고 그 뭐랄까 한 10년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너무 무료하고 이 돈만 벌어서 그냥 옷만 만들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뜻이 없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큰 꿈을 갖는 것도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누구든지 저는 지금 권하고 싶어요. 배우면은 나이가 없고. 배움을 통해 알게 된 한복의 역사를 명장의 바느질이 되살려냅니다. 그렇게 정인순 명장의 손끝에서 또 새로운 한복이 탄생합니다. 요즘 입는 현대복에다 굉장히 접목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출토유물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던 걸 응용해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 현대 이제 이 옷하고 해서 하면은 굉장히 손님들도 자긍심 갖고 좋아하신 것 같고 옷이 벌써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 한복을 하신 분들은 길게 오래 하시려면은 출토복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그거 하고. 출토복식을 공부하고 난 후 재현을 통해 되살리고 있는 옷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두 번. 이것도 두 번. 가진 새도 여기는 두 번. 원래 치마도 두 번 박았는데 지금은 한 번만 박아. 그래야 솔기가 다 전체가 솔기가 똑같아. 수백 년 전 유물에서 나온 출토복을 다시 만드는 작업은 모두 손바느질입니다. 마음과 정성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미싱으로 박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해요. 옛날 손바느질이 그리고 출토유물을 할 때는 이렇게 손바느질로 재현을 해야 또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것도 한 400년 전 옷이거든요. 근데 모시의 속 적삼이에요. 근데 굉장히 곱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인순 명장이 복원한 출토복 옛 조상들의 옷입니다.
작품들은 모두 국내는 물론 해외 전시회와 패션쇼를 통해 한복의 미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 출토 박물관에 가서 출토 유물을 보고 또 재현하는 옷을 보고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저는 옷을 만들 때 숙연해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 400년 전에 이 옷을 만드는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옷을 만들었을까? 나도 이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더 곱게 그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우리 후진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인순 명장은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작품들을 꼬박꼬박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모두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었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같이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재도 제가 만들고 있고 학문화 지능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저희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한복을 되살리기 위해 정인순 명장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도 기반 연구. 그러니까 한복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복이 좀 생활화가 돼야 되겠고 보호하자는 차원 외에는 국가적으로 거의 통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복을 하러 오시면은 거의 다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불만과 아쉬움을 쏟아놓는데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자가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다음에 전통복을 맡기고 싶어도 어디서 해올 데가 없을 그런 난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한복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모였지만 누구도 좋은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일단은 생활 한복을 많이 입지 않고 더욱이 이제 전통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명맥이 이제 끊겼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또 결혼 풍속도 계획도 안 드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를 마치고 출토복과 현대 한복과의 접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중요한 건 실제 활용입니다. 예쁘죠? 아, 그렇다면 이게 네. 편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편한 그렇죠? 옷이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이 요선철릭의 그 요소가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한복으로 많이 이거를 응용하고 있어요. 그러네. 요선철릭.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어도 손색이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현대 한복을 기대할수록 명장에게 거는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짰죠. 정희순 선생님은 저기 우리 건국대학교 침산 전문가 과정에 공부하러 오셔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 멀리 광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어디 뭐 찜질방인가 이런 데 계셨다가 일찍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늦지 않고 제일 먼저 오세요. 출토복식을 공부해야지만 옛 선인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옛 바느질법을 알 수가 있고 그 옛날 그 우리 복식의 선이라든가 곡선이라든가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인순 선생님은 이 출토복식을 끊임없이 많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만드시면 자연히 현대복식은 너무 쉽게 잘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출토복식, 옛날 출토복식은 그 석색 배합이라든가
이 면 구성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것을 생활 한복과 접목시키면 정말 최고의 한복이 되는 거죠. 타 지역으로의 출장길 동행자는 남편입니다. 2개월에 한 번 또 시즌에는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또 가기도 하죠. 이렇게 공장을 다녀보면은 참 원가 절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유통하신 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져오니까 비용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왕복 6시간이 넘는 먼 거리지만 일정한 주기로 찾고 있는 원단 공장입니다.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직접 와서 보는 것보다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방사. 아, 네. 저런 건 전부 다 솔가빈입니다. 네네. 수작업에. 예. 네. 그래서 오대놈의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예. 네. 수방사요. 네. 원단의 재료가 되는 실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실수를 줄입니다. 줄어들고. 예. 이거 사형 건조해야 돼. 이게 열을 엿보면 실이 뻣뻣하고 색깔이 가버려요. 이 원단을 갖다 무슨 옷을 만들면 느낌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저렇게 물레식으로 돌려서 수작업으로 짠 그 원단을 갖다 옷을 하면은 저기 공정 과정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계로 짠 원단은 제가 작업했을 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원단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구입을 하기도 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경기 전반에 걸친 불안이 예외인 곳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챙기고 살핀다는 정인순 명장. 색깔은 다양하게 염색이 나왔는가요? 근데 그 색이 참 이렇게 발품을 팔아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키웁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저만의 다른 집하고 차별화된 옷감을 이렇게 골라서 그 한 벌 한 벌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어울러지게 그렇게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게 광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격도 오히려 원가는 올랐지만 더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란히 앉은 모녀. 이거는 이번에 그 K-POP 어떤 시상식에서 BTS라는 그룹에서 멤버가 입은 건데 그 예전에 입었던 도포, 다포 이런 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걸 입음으로써 또 10대, 20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고 뒷부분을 한복 느낌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딸은 가업을 잇기도 하지만 한복의 미래를 도모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데요. 오랜 시간 지켜본 만큼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각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50년간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쪽보다는 그렇게 전문가, 한복 연구요원 이런 식으로 더 사명감을 느끼시고 또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일에 이렇게 사명감 혹은 명예로운 이런 쪽에 더욱더 그 포커스를 주면 나중에 그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게 되는 거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젊은 감각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하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한복 디자이너 참 또 연구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저는 이제 기술이 딸보다 더 우월하겠지만 딸은 요즘 현대적인 감각에다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날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그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9 어린 나이에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 그 일이 이제는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정인순 명장.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옷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더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작은 박물관을 하나 지금 만들 예정이에요. 제 꿈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지금 문화전당하고 연계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보여줄 것을 좀 더 꾸며놓고 외국 사람들이든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춰줬으면 좋겠고 2019년부터는 제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좀 가르치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생을 해온 만큼 잘 지켜내고 싶은 우리 옷. 그래서 더 간절한 한복의 현대화와 대중화. 정인순 명장이 만들어가는 우리 한복의 내일을 기대합니다.